제한속도 70. 녹색 신호 지나가는데. 이런. 자, 다시. 저 차가 어디서 오나요? 여기 있어요, 여기. 저기서 엄청 빠르게 달려옵니다. 엄청 빠르게. 네, 엄청 빠르게. 예. 여기서 끊어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차는? 예.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대롱대롱. 어디에 매달려 있을까요? 이거. 이렇게. 저 차가 때렸고, 그 차가 때려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상대 차는? 여기 있습니다. 상대차가 엄청 빠르게 달려와서 빵 때려서 블박차 저 밑에 대롱대롱 매달려 놓고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상대가 와서 때려갖고 내 차는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100대 빵인데요. 문제는 아 참나 고등학교 3학년이래요. 그러면 우리 나이로 19살 만 17세 내지 한 18세 되겠죠. 미성년자예요. 빗길에 좀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네요. 에어백 다 터져갖고 저랑 동승자 온몸에 피멍 진단은 2주. 아이 참 그 차 렌트카예요. 렌터카 미성년자의 무면허지? 네. 무면허. 이 친구는 브로커를 통해서 차를 빌렸대요. 처음에는 다 해준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못해준다. 우리도 피해자다. 우리 차도 폐차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언론이 유튜브에서 제보 되느냐? 아이, 협박하지 마. 뭐,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도 피해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미성년자 부모랑 통화해봤더니, 아이고, 나가서 안 들어와. 베린 자식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참나. 우리 차 스포티지 17년형 수리비 1200만원. 상대는 폐차. 대인은 어쩔 수 없이 간단한 입원 치료 받고요. 우리 보험사에서 무범차 상해. 그걸로 보상만 받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아서요. 네, 이제 치료 끝나고 장애까지는 않거나 사망해서 큰일 날 뻔했어요. 렌터카는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부모에게 소송할 수 없나요? 근데 부모가 베린 자식이라는데. 아, 부모가 집에서 매일 데리고 있으면은 너 착하게 지내야 된다 하겠지만 안 들어온대요. 어쩔 수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미성년 친구가 렌터카를 브로커를 통해서 렌트를 했다는데 명의대전은 25세 청년이래요. 그러면 25세 청년이 자기 이름을 차를 빌려서 미성년 차를 넘긴 건가요? 렌터카에서 차를 빌릴 땐 누가 가서 빌렸나요? 네, 25세 청년이요. 브로커한테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있대요. 이 미성년자들하고요. 브로커가 연락이 온대요. 그래서 브로커가 돈을 보내준대요. 그럼 나는 가서 카쉐어링, 렌터카에서 가는 게 아니라 카쉐어링. 그거는 앱으로 하는 거지, 앱. 앱으로 신청하면, 차 어디 있다. 결제하면은 차 어디 있다. 그러면 차 딱 가서 거기서 문을 여는 거죠. 차량 위치를 알려줬대요. 그러니까, 브로커가 25세 청년한테 돈을 줬어요. 그래서 나는 카쉐어링 차를 빌렸어요. 차 위치가 어디 있다고 문자로 오겠죠? 그래서 휴대폰으로 어디 가면 차가 있다. 몇 호 차다. 그리고서 내가 휴대폰으로 해서 문을 열어줬대요. 렌트비 빼고 12시간에 4만원 받는다네요. 명의대여로. 24시간 8만원 받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크게 다치거나 내가 사망하거나 그랬을 때는 일단 렌터카의 보험으로 처리해줘야 됩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명의대여하고 이 운전자한테 구상권 행사해요. 근데 나는 크게 다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차의 무범차 상해로 끝났어요. 그럼 그것은 우리 보험사가 저 운전자한테 구상권 행사할 겁니다. 근데 그 부모한테? 부모가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아니 나가서 안 들어오면 그 방법이 없죠. 아무리 뭐라고 그러더라도 부모 말을 안 들으면 그래서요, 부모가 데리고 살면서, 그러면서 애가 이렇게 저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막 자동차 무면허 운전하고 그런 걸 알면서도 제대로 교육 안 시켰으면은 그런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몰랐으면 나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그럼 부모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한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모한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방법은 사고 낸 사람, 사고 낸 미성년자, 걔 하나만 쪼아서는 안 돼요. 포인트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함부로 카셰어링, 돈 몇만 원씩 준다. 하루에 4만 원, 8만 원. 야, 이게 웬 떡이냐? 큰일 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요. 이런 사람은. 여기 보면 34조에 내가 빌린 렌터카를 그걸로 유상운송에 사용하거나 또는 렌터카를 다시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안 된다. 지금 25세 청년은 자기가 렌터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다시 빌려줬어요. 돈 받고. 12시간에 4만 원, 24시간에 8만 원. 그러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이 벌금에 처해집니다. 렌터카를 다시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서는 안 된다. 또 알선해서도 안 된다. 연결해줘서도 안 된다. 그럼 처벌받을 사람이 누구누구예요? 브로커랑 그다음에 25세 청년 둘을 처벌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나중에 민사적으로는 니네 다 공모한 거 아니냐. 미성년자가 저렇게 무면허에 운전하다 보면 사고 낼 위험성이 있는 거 뻔히 알았던 거 아니냐. 그럼 이번 사고도 니들 같이 다 책임져라. 방법은 그거 딱 하나입니다. 아이 부모도 책임, 뭐 배째라 그러고 아이도 돈이 없다 그러고 그러면 그렇다가 셋을 묶어보세요. 일단 형사적으로 네가 뻔히 알면서 무면허라는 거 알면서 빌려줬잖아. 그것이 한 번이지 두 번이지도 찾아야죠. 그 상습 그러면은 쟤는 위험한 애인데 네가 빌려줬어. 그럼 제가 사고 낼 가능성이 있어. 그걸 알고 빌려줬어. 그럼 거기다 같이 책임을 공동 불법행위. 그걸 연구해 보십시오.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에다 철저히 조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권하는 건 첫째, 자처보험 가입하세요. 이분 자처보험 가입 안 돼 있어요. 자처보험 가입하세요. 아까도 그렇고요. 대인, 대물, 자손, 자차, 무보험자 상해. 근데 자손은 좀 약하니까 자동차 상해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제가 보험회사 맨날 야단치면서 보험 홍보하잖아요. 제발 종합보험 들으라고. 대인, 대물, 자손, 자차, 무보험자 상해. 그리고 카셰어링, 명의 빌려주다는 나중에 전과자 되고요. 지금 제가 공동 불법행위 책임 얘기했잖아요. 공동 불법행위. 함부로 내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그것은 망할 수 있습니다.